오케이? 자, 오늘 유닛 20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칠판 먼저 한번 보세요. 신성한 책에 낙서 그림 그리지 마. 어? 여기 보세요. 선생님, 책, 그냥 일반 소설책 볼 때도 정말 이 책을 봤나 안 봤나, 막, 침도 안 바르고 나는 되게 곱게 보는 스타일이거든. 책에 봤는데. 네? 침은 왜 봤는데? 침 밑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어우, 더러워. 네. 자, 그래서 신성한 책이에요. 낙서. 그림, 금지. 화가가 꿈이다, 나는 인정. 웹툰 작가 꿈이야, 꿈이 인정. 어? 오케이. 알겠지, 진성아. 어? 근데 그림 더럽게 못 그리잖아, 안 인정. 뭐라고? 초고성이 그리지 마. 초고성이 그러니까, 그리지 마! 들어와! 자, 동사 중에 동사로 시작을 해서 이 동사의 앞에다가 뭐를 붙이거나 동사 뒤에다가 뭘 붙여서 되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동사의 성질은 있는데 동사랑 비슷하게 쓰이는데 정확하게 동사랑 똑같진 않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준동사라고 해요. 그냥 빠르게 훑어볼게. 우리 앞으로 준동사를 세 개를 배울 거야. 영어의 준동사라는 게 동사랑 비스무리한 애들이 세 개밖에 없거든. 그 세 개가 뭐냐면 오늘 배우는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분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투부정사는 품사가 세 개 있어. 명사 있고요. 그렇지. 형용사 있고요. 부사. 굿. 누구야? 방금 얘기하신 거. 굿.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역시 멋있어. 그 다음에 동명사는 명사예요. 분사는 형용사야. 왜 준동사라고 하냐면 얘는 to 다음에 동사원형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동사의 성질이 있어. 얘는 동명사는 동사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 동명사, 분사도 동사원형에 ing 붙이는 거를 분사라고 하잖아. 그죠? 현재분. 그래서 동사의 성질이 있어. 동사의 성질이 있다는 건 뒤에 누굴 태울 수 있어. 목적어를 태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투부정사 중에 명사로 쓰이는 거 해볼게요. 보세요. 주어로 쓰이는 투부정사와 ing 할 때 이 투부정사는 주어로 쓰이니까 뭘로 쓰인 거야? 명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고 이 ing, 동사원형의 ing를 쓰는 건 얘는 뭐죠? 동명사. 주어로 쓰이니까. 그죠? 명사니까. 주어로 쓰인 건 동명사예요. 그래서 둘 다 의미는 주어로 쓰이니까 뭐뭐 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뭐뭐 하는 것. 얘가 주어로 쓰이면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니까 무슨 동사를 쓴다? 별표? 단수 동사를 쓴다. 별표 치는 건 다 데일리 시험을 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주어로 쓰이면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서 무슨 동사? 단수 동사를 쓴다. 오케이. 그 다음 거 가볼게요. 됐고. 일단 보면 됐고. 159번부터 한번 볼게. 이거는 앞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 교재를 1월 3일부터 시작을 했잖아, 선생님이랑. 2개월 만에 이 교재를 끝낼 거야. 2개월 뒤에는 요 다음 단계가 기본편이 있거든? 그 기본편 할 때도 또 나와. 계속 훑을 거니까, 그냥 저렇게 생긴 애들이 있구나. 동사 비슷한 애들이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159번 볼게. 159번에 to listen to까지 얘가 뭐 명사로 쓰였어. 그죠? 그 다음에 another's니까 얘는 형용사, opinion 명사, requires 동사, patience는 명사입니다. 인내심이라는 명사. 그래서 주어가 여기까지 to 부정사. 누가 와 뒤에
to 동사 원형 뒤에 이 동사가 동사의 성질이 있으니까 뭘 옳게 꼴 수 있다? 목적어를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 근데 to 부정사가 주어야 그러면 뭐? 단수 동사. 여기 별표 S.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면 일반 동사 S 붙이죠? 그래서 S가 꼭 들어가야 돼.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다음에 160번. placing. 마찬가지. place라고 하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데, 끝에 이로 끝나면 이를 없애고 ing를 붙여요. 그래서 placing. cucumbers. 여기까지 동사죠? 어디에 전치사, 반사. 썸버는 햇볕에 그을려서 탄 걸 말해. 화상이고. 명사. is 동사, effective 형용사. 효과적인이란 뜻이야. 그래서 얘가 동사니까 이 앞에는 나 뭔데 주어져. 그지? 동명사 주어일 때 단수 동사 쓴다. 그래서 is 햇볕에 탄 화상 위에 뭘 두는 거? cucumbers 오이를 두는 것. 쓴 효과적이다. 그래서 얘가 동사, 얘는 비동사, 얘는 보어. 보어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 보세요. 부정형은 어떻게 되죠? 부정형. 투부정사, 동사원형.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쓰면 부정형이 되고요. 마찬가지, 동명사, 동사원형에 ing 붙은 동명사도 동사원형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쓰면 부정형이 된다. 이거 하지 않는 것, 이거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도 taking이라는 뭐에다가 동명사에다가 앞에다 뭘 썼니? not을 썼죠. 그러면 얘는 not은 부사예요. taking은 명사, regular 형용사, breaks 명사, during 전치사, exercise 명사, can 조동사, 동사, to 전치사. 여기에 이렇게 생겼어. tired는 피곤한 이라는 형용사인데 요 뒤에 n, e, s, s가 붙어. 그러면 명사가 돼요. 얘는 명사. 뜻은 피곤함. 이게 피곤. can lead가 동사야. 그럼 요 앞에까지 다 뭔데? 주어져. 그지? 이 전치사 뭐 하는 동안? adm 운동을 하는 동안 규칙적인 breaks 깨는 것, 즉 휴식이죠. 규칙적인 휴식을 갖지 않는 것, 이렇게 돼.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갖지 않는 것은 can lead to 뭐에 이끌 수 있다? 그렇지. 피곤함을 이끌 수 있다. 피곤함에 이를 수 있다. 책업 두 문제니까 얼른 풀어보시고 이거 문장 성분 안 쓰신 분 얼른 쓰세요. 두 문제는 시켜볼게. 1번 예미부터 해볼게. Reading 명사 search. search가 북을 꾸며줘. 네. 북. 동사는 답은 뭐예요? is. 오케이. 얘는 is. 왜 is죠? 그렇지. 뭐 동명사 주어니까 맞죠? 오케이. 그 다음 not은? not은 부
조사, 어는 관사, 웨이스트, 오브는 타임은 주어가, 여기가 동사가 이즈니까 여기 앞까지가 다 뭔데? 주어, 그 다음은? 이즈 나시 동사, 그 다음 어 웨이스트 오브 타임은 비동사니까 주어. 끝. 해석해볼까? 아, 서치는 그런 이런 뜻이야. 그런. 어. 그런 책을 읽는 것은 그런 책을 읽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 좋다. 시간 낭비가 아니다. 자, 웨이스트는 동사로는 낭비하다. 품사로, 그러니까 뉘앙스는 비슷한데 뜻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품사별 뜻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 오케이? 어, 그래서 지금 보세요. 동사는 낭비하다. 명사는 뭐가 있을까? 쓰레기. 낭비. 오케이? 시간을 쓰는 건데 잘 쓰는 건 스펜드라고 써. 잘못 쓰는 건 waste라고 쓰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다 할 때. 오케이? 어, 뉘앙스가 달라. spend는 좋은 뉘앙스고 waste는 나쁜 뉘앙스. 똑같이 쓰는 건데. 어, 오케이 됐고. 2번은 지원이 해볼게요. 품사, to take care of. 명사, babies. 답은 뭐예요? is, where. 투구정사가 지원이니까 맞죠? 단수 치고. 그 다음 답은? 부사, 어는 관사, 이즈는 형용사, 태스크는 명사. 끝. 얘가 동사니까 요 앞에는 다 뭐다? 주어. 그 다음은 비동사 뒤는 뭐다? 주어. 끝. 해석해 볼게. 그렇지. 쉽지 않다도 괜찮은데 정확하게 얘가 일이야. 일. 다시 아기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앞에 1번에 동명사 주어야, 2번에 투부정사가 주어야 그러면 무슨 동사를 쓴다? 단수동사를 쓴다. Got it. 다음 162. 자, 162번은 선생님이 한 번 예전에 설명을 해줬어. 눈사람 두 개를 그려줬죠. 기억나는 사람 손? 눈사람. 어, 두 명밖에 없네. 야, 눈사람 1번. 이렇게 생겼어. 눈사람 1번. 기억나 안 나? 나죠? 눈사람 2번. 어떤 게 더 안정감이 있어? 2번이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1번을 싫어해. 물론 1번이 귀엽지. 하지만 1번을 싫어. 왜? 안정감이 없어. 곧 부서질 것 같잖아.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영어도 1번을 싫어해.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처럼 주어가 쫙 너무 길었죠? 주어가 길어. 즉 대가리가 길어. 어? 그래 커! 그러니까 어때? 불안해. 그래서 싫어해. 그래서 뭘 쓰냐? 주어를 기니까 뒤로 보내는 거야. 영어는 길면 무조건 뒤로 보내. 그래서 끝으로 보내. 그럼 여기 어때요? 비어있죠? 네. 근데 영어는 제일 중요한 게 주어거든? 주어가 비어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뭘 쓰냐? 가짜를 쓰는 거야. 가짜 주어. it. 야, 영어의 영어는 가짜야 라고 하는 게 it밖에 없어. 여기다가 this 안 되고요. that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it만 써. 그럼 얘는 가짜인데 주어자 있으니까 가주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하니? 진주어라고 하는 거죠. 진짜 주어. 뒤로 보내는 거. 그래서 뭐 아까 했던 거죠? To listen, 원래 이랬잖아. To listen to another's opinion requires patience. 이랬잖아. 그죠? 그거를 얘를 어떻게? 주어를 너무 기니까 뒤로 촥 보내고 앞에 피었으니까 뭐 쓴다? 오케이. 30년.
is important. 어. Not to 아니야 to 주가 전치사인지 명사가 되는데 let은 동사니까 얘는 어 명사죠. 그럼 얘는 spoil 얘는 동사거든요. 나 your 어, life 얘는 뭐? 비동사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주어인데 잘 보세요. let이라고 하는 건 사역동사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어예요. 해석해볼까? 뭐? 네? 네.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 너의 누가? 네? 네가? 아니, 얘가. 실수가. 다시. 실수가 너의 삶을 방식, 방식에 가지 않는 것은 한 번 더. 실수가 너의 삶을 방식에 가지 않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다시 밑에 붙여서 써보세요. 해석 엄청 중요하니까. 누가? 목적어가 목적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이게 주어이고 얘가 꼭 동사인 것처럼 해석하면 돼. 누가 실수들이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망치게 하지 않는 것. 얘가 진주어이기 때문에 망치게 하지 않는 것은 important 중요하다. 자 써보세요 얼른. 주어가 어떨 때 쓴다고 가져와 있은 승철아 주어가 어떨 때 써요? 길 때 가져오는 뭘 쓴다고 했죠? 이 그럼 진주어는 어디로 보내죠? 네 문장 맨 뒤로 보낸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164 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먼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현재 어머 주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가주어를 썼어. 문장 맨 앞에 그지? 가주어를 썼고 끝에 진주어가 있네. 진주어를 해석해보니까 컨슘은 뭘 소비하다. 그래서 컨슈머 하면 소비자가 되는 거야. 뭘 사는 사람 소비자. 그 다음에 무슨 뜻이 있냐? 소비하다 말고 소비하다 말고 뭐가 있냐면 먹다 라는 뜻이 있어. 먹다 즉 섭취하다. 섭취하는 건 먹는 거죠. 그지? 어, 뒤에 있는 카페인은 카페인이라고 얘기하는 카페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어! 좋아. 너무 길해. 영어는 두 단어면 길어. 뒤로 보냈어. To consume caffeine. 카페인을 소비하는 것은 뭐하다? Unhealthy. UN이 보통 반대말이 되네. 건강하지 않다. 라고 했어. 그러면 카페인을 누가 소비하는 거야? 지성아? 얘가 없으면? 얘가 없으면 카페인을 누가 소비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거야. 근데 특히 근데 성인은 카페인 좀 먹어도 되잖아. 어 누가 이 어 이 to 동사를 행동을 하는 애가 이 주어랑 다를 때 다시 할게요. 주어가 똑같으면 안 써줘도 돼. 똑같
근데 이 주어와 문장의 주어와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의 행동을 하는 애가 달라. 그러면 안 써주면 모르겠죠. 그래서 꼭 써줘야 돼. 어디에다가? 티가 딱 나게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 써주는 거야. 그리고 걔를 얘도 주어고 얘도 주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얘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 형태는 두 가지 중에 골라 쓰는 거야.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for 다음에 목적격을 쓰고요. 또 하나는 of 다음에 목적격을 쓰는 거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얘가 한 20%, 얘가 80%야. 뭘 외울래? 너 80%? 너 80%를 외울 거야? 그러면 순철 빼고 우리는 20%를 외우고 나머지를 80%는 그냥 쓰자. 어때? 순철이는 80%를 다 외워와. 얘가 더 적으니까 얘를 외우면 되겠죠? 얘 빼고 나머지는 다 열심히잖아. 맞죠? 자, 여기. 여기는 얘를 한번 써볼게요. 오브 플러스 목적격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형태가 두 가지. 하나는 for 목적격. 하나는 오브 목적격. 여기. 하나는 오브 목적격. 자, 그럼 오브 목적격은 어떻게 쓰냐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를 한 다섯 개만 해볼게. 지금 처음이니까 다섯 개. 1번. 걔는 착해. 착한. 2번. 뭐 할까? 걔는 착성 반대. 루드. 걔는 싸가지가 없어. 무례해.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이어서 써볼게요. 여기 계속 이어서 3번. 3번은 generous. 그 사람은 참 마음이 넓어. 관대한. 4번은 friendly. 걔는 되게 어리석어. 똥 엉청이야. 바보 같아. silly. 어리석어. 5번은 careful. 걔는 되게 조심성이 있어. 주의 깊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으면 오브 플러스 목적격을 쓰고요. 요런 말이 없다. 통찰을 얼른 써라. 그래서 요거는 시험을 볼게요. 의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주어는 형태가 두 가지다. 두 가지 쓰시고 어떨 때 쓴다? 2번은 요럴 때 쓴다. 그래서 요럴 때 다섯 가지 예를 쓰시고 이렇게 시험. 잠시만. 예. 수연아, 너 오는 사이에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갖고 얘기를 했거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데일리 테스트 시험 제대로 못 보시면 나와서 테스트도 해볼 수 있다고. 나와서 열 번 쓰고. 문장을 열 번 쓰는 거죠? 그 시험 틀린 거에 대한 부분을 열 번. 어머님한테 문자 나갈 거야. 성실을 하지 않아서 시험을 개똥으로 봤어요. 집에서 엉덩이를 빵빵 때려주세요. 이렇게. 눈물 쏙 빠지게 궁뎅이 궁디청 박을 해주세요. 그래 그치. 네, 뭐 더 심한 걸 해드릴까요? 목을 더 달아드릴까요? 됐습니까? 다 썼어요. 여보세요. 아람이.
어렸을 때 아람단이었어? 아람단 뭔지 알아? 몰라? 걸스카우트요. 알았어? 내가 찾아봤는데 아루미라는 캐릭터가 있어. 아루미는 개구리 소년 왕눈이의 여자친구였어. 알고 봤더니. 그래서 개구리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개구리가 이렇게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이 여기 끝에가 이렇게 되게 굵어. 그래서 걔가 그 굵은 손가락으로 피리를 불어. 필리리 필리 이렇게 어? 그래서 얘가 이 피리를 불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오는데 슬프니까. 걔 여자친구 아롬이었어. 아무도 재미없어 하네요. 죄송합니다. 재밌다.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자, 다 썼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 체크업 두 문제만 좀 해보고, 조금 쉴게요. 지금 멘탈이 약간 메롱메롱해요. 졸리신 분은 쉬는 시간에 잠을 깨야 돼요. 볼게요. 별표하고 안 해오지 말라 그랬지. 수연이 알겠습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별표하고 다 빵점 맞지 뭐. 맞아요 아니에요? 트라이 해보는 게 중요하네. 지금 내가 뭐 100점 맞아보라 했냐. 트라이 해란 말이야. 1번 제두고 승천 해볼까? 한글에서 주어는 뭐예요? 어디세요? 아, 새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렇지. 이게 좋아요. 맞죠? 오케이. 동사죠? 같다. 같다. 그 다음에, 흥미로. 얘가 뭐? 뭐죠? 워. 워, 시. 어, 맞죠? 자, 그러면, 새 언어를 배우는 것.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다 뭘 썼니? 이. 가져와 썼죠. 그럼 그 다음 뭘 써야 돼? 동사를 쓰면 되죠? 뭐인 것 같다. 아니 여기서 써야 되니까. 뭐인 것 같다. 사운드. 주어 3식 단수야. 사운드. 요거 쓰셔야 되고요. S 붙여야 돼. 그 다음에 보어를 써야 되죠. 보어는 흥미로운. 여기서 흥미로운이 뭐야? 어떤 사람 흥미로운이에요? 어, interesting. Interesting. 쓰시고 그 다음은 뭘 써야 돼요? 문제 끝났으니까 진주어를 쓰면 되죠. 진주어를 뭐라고 쓰면 돼? 뭐라고 써? 쓰고 불러볼게요. 두런. 좋다. 두런 혹은 러닝도 되고요. 그 다음 어 뉴 랭귀지 굿. 2번 탄신이. 2번 한글에서 주어는 뭐야?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것은 은이 붙었기 때문에 얘가 주어져. 동사네요. 이다. 이거는 한국의 포즈은 우와. 오케이 해볼게요. 그럼 얘는 맨 앞에 뭘 쓰면 돼? 여기에 뭐가 있니? 보호가 있네요. 보호가 있죠. 한국의 포즈이다. 그럼 여기 보호 앞에는 무슨 자리야? 동사 쓰면 되죠. 동사는 이제 비를 변형해야 됐죠? 앞에는 생일에 미역국을 만든 것. 이거는 to. 괜찮다. to. to 다음에 뭘 써야 돼? 먹는 것. it 되고요. 그 다음 eating도 되고요. 그죠? 어, 뭘 먹어? 그렇지. she with soup. she 바다 해초. she with soup 을 먹는 거 언제? on one's birthday. 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얘는 동사를 뭘 써야 된다? 形容사는 수동사가 주어로 쓰이기 때문에 단수동사를 쓴다. 혹시 한 거 채점 하시고 그렇지 표시 못한 거 있으면 도서관에서 표시하시고 풀 갖고 장난치지 마시고.